자, 미 대선이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사실상 막을 내렸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정책 크게 변화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국회 한반도 평화 포럼 대표이자 민주당의 한반도 TF 의원이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자, 미국 언제 가시죠? 예. 다음 주, 갑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한반도 TF 위원으로서 가시는 것이죠? 예, 우리, 송영길 위원장이 단장이고요. 예. 우리, 국회의원 세 분, 네 사람이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단출하게 갑니다. 단출하게 가시는데, 목표는 크시죠? 탐색전이죠. 워싱턴이 예. 지금 좀, 네. 혼선과 혼란 와중에 아직 있습니다. 네. 또, 미국도 코로나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정권 교대기, 교체기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예. 또 의회 외교 차원에서도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전문가 친구들 네, 네. 그리고 의회 지도자 쭉 만나면서 예. 서로 의견 교환하고 네. 소통 그리고 인식 공유 이게 목적입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대선은 끝났지만 지금 혼란의 와중인데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가 예. 이전엔 사실 저희 언론에서 이런 말 쓰지 못하겠거든요. 초비 하나는 뭐 팬데믹 창궐 쓰지 못하겠는데 사실은 미국 아직 예. 코로나19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 위험주의에 지금 들어가십니다. 굉장히 예, 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확진이 됐고요. 네네. 하루에 지금 10만 명을 넘어서 버렸어요. 확진자가. 예, 예. 그리고 사망자도 24만 명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자 입장에서도 코로나 불 끄는 것이 제일 시급해졌습니다. 네, 네. 그런 선언도 했고요. 인수팀에서 예. 코로나 대책 우선적으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뭐 대선 끝났어도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장 코로나19부터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 예. 우리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관심을 지금 쏟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 혼란의 상황에서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지금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대처, 네. 방역 그리고 경제 회복 아닙니까? 예. 방역 경제 회복은 결국 평화와 안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안정도 같이 챙겨야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탐색장이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를 이제 관련해서 이제 누구와 어떤 얘기를 나눌지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뭐 어떻게 네. 하실 겁니까? 예. 우리 지금 저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예. 약속도 잡아가고 있는데요. 예. 우리 국회의원들은 여건 조성입니다. 우리가 당국자로서 예. 협상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 미국 워싱턴 현장을 직접 예. 피부로 느껴보고 네. 또 온도도 살펴보고 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 예. 그래서 새 정부가 바로 가동이 되고 난 그런 과정에서 가동되는 과정에서 예. 우리 한반도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새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체되지 않게 예.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코로나 사정하고 다 달려 있습니다. 뭐 네. 화상회의라도 해야 될 상황인 예. 예. 것 같아요. 예예. 예. 김한정 의원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예. 그 현재 바이든 앞으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점에서 예. 강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요? 예. 아유, 저야 김대중 대통령 비서이고요. 예. 예, 예. 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가요. 예. 그분은 인권과 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 네. 한국의 민주주의를 그리고 민주화를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네네. 네.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고요. 또 클린턴 행정부 때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예. 직접 경험했고 클린턴 시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진척시켰지 않습니까? 예. 직접 경험하고 관여했던 분입니다. 한반도를 예. 잘 아는 분이고 한국을 잘 아는 분이다. 예. 그리고 본인이 외교 전문가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한미 관계도 보다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예. 예측 가능해지지 않겠나 또 대북 문제도 보다 더 긴밀히 서로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었는데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의 가치를 내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 긍정적인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점에 예. 있어서는 우리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어떤 면에서요? 미국의 예. 외교 정책은요. 본질적으로 네. 국익 우선입니다. 또 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주의를 표면적으로 외쳤다고 민주당은 다를 것이다. 저는 그건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의 경제 이익 또 세계 전략에 입각한 안보 전략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 우선적으로 작동하겠죠. 네. 그 속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에서 우리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을 일치시켜줘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익이고요. 우리 네. 외교의 방향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우리도 대미 관계 외교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관측하고 있고요. 예.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예, 예. 그 가시면은 뭐 이른바 뭐 지한파 또는 뭐 친한파 이런 쪽으로 분류되는 그 이제 의원분들도 만나실 계획이신 것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런 이제 감안해야 되는 게요. 예. 지난 10수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가 정체했지 않습니까? 예. 북은 북대로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핵 개발했고 미사일 도발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워싱턴에서 대북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불신, 결국 비핵화 회의론, 또 저 사람들은 또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 인식이 더 많습니다. 그건 공화당,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되돌린 것은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물론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를 했지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의 그런 반전 아니었습니까? 2017년까지는 거의 전쟁 직전까지 뭐 불사하는 그런 험악한 말과 또 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북미 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좀 교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하고 좀 더 한국의 관점, 한반도의 네. 관점, 또 평화의 관점, 외교 타결의 관점 속에서 조금 서로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네. 그런 관점을 해서 계속 우리가 대화를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네, 네. 그 바이든 당선인이 그 자신의 델라웨어 상원의원 지역구 물려준 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이분이 예, 예, 이번에 예.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혹시 만나십니까?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일부 보도에는 네, 이른바 금총령 바이든 외교안보 캠프 네. 캠프 자체가 외국 그 아예 차단한다고요? 예, 기업과 예. 접촉들을 차단한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네. 트럼프 초기에 그런 네. 여러 잡음도 있었고요. 네. 또 아직 사실 바이든 씨는 백악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정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짐작은 하고 있는데 결국 백악관의 외교 안보 팀이 짜져야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무장관단 조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뭐 크게 본다면은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중요하죠.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는. 예. 측근 그리고 검증된 분을 이용하지 않을까 보고요. 국무장관은 다자 외교, 글로벌 예. 리더십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은 의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 정책 결정에서는. 네. 상원에서 외교 청문회를 하고 있고요. 또
대사 인선까지도 다 청문회 거칩니다. 예상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은 공화당이 여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회관계도 고려하는 그런 관점에서 파트너, 외교 파트너를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강경화 장관이 이제 국무장관 초대로 가서 만나긴 했는데 뭐 하필 이 시점에 가서 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또 가만히 있으면요 이 시점에 한국에서 테레비나 보고 있냐고 또 비판할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외교장관은 틈만 나면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요. 돌아오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바이든 당선인 집권 이후에 또 미중 간 패권 갈등 또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입니다. 상수입니다. 그걸 항상 대비하고 의식하던 정책 취해 나가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경쟁 구도는 이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처럼 냉전적 안보전쟁이 아니라 지금 본질적으로는 사실 아직은 경제전쟁입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그리고 군사전략적 또 두 강대국의 패권을 놓고 충돌하는 지점이 또 우리 동아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도 아니한 판단 내지는 한눈을 감는 그런 아주 우리한테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중국과 잘 지내야 됩니다. 자, 유님께서는 저 한일 의원연맹 소속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일본도 방문하시죠? 그 미국 가시기 앞서서. 일본은 내일 떠납니다. 어떤 현안 가지고 가십니까? 한일 관계 이제 풀어야죠. 근데 우리 원칙, 우리 자존심, 또 우리의 국익 포기하고 풀 수는 없는 거고요. 일본도 일본 입장이 있고. 근데 스가 총리의 일본도 약간의 일종의 국가 지도자 교체가 있었으니까 정권 교체까지는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약간의 변화, 또 긍정적인 대화 모드로의 전환 조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살려야죠. 우리도 대화는 그렇습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신뢰 구축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또 우리 국익에도 필요합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게 해줘야 되고요. 뭐 수출 규제 등 이런 경제적 횡포로 자기들도 손해지만 우리한테도 경제적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우리 국익의 아니겠습니까? 김한정 의원께서는 그럼 이번에 혹시 그 스가 요시대 총리도 만나실 겁니까? 우리 대표단이 지금 김진표 의원님이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고요. 또 여야 초당적으로 지금 가는 만큼 일본 쪽도 아주 성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실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저 잘 들었습니다. 그 가능하시면요, 그 일본, 미국 다녀오신 다음에 또 한번 저희 와이튼 라디오 연결하셔서 아니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제 승리한 것인데, 저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뭐 어떤 변화 올 건지 좀 오준 전 유엔 대사 연결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준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좀 불복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 이번 미 대선 어떻게 좀 총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이런 불복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인데, 뭐 저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요. 미국에서 이런 뭐 소송을 건다든지 재검표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정치 평론가가 이번 선거를 레퍼렌덤 온 트럼프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다. 이렇게까지 평을 했는데요. 거기에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항상 그전 대통령의 치적이랄까, 특히 지난 1년간 경제가
어떻게 되었냐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태까지 어떤 미국 대통령과는 또 다른 독특한 정치 스타일을 가진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미국 그 말하자면 민심이 다시 좀 전통적인 정상적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예. 어쨌든 그런 본류의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 제일 높았던 점에서도 그런 부분을 읽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거기에 승리한 바이든 후보나 예. 두 사람 다 7천만 표를 넘게 받았거든요. 네네. 이제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전에 예. 7천만 표가 된 대통령이 없었고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많이 표를 네. 받았지만 7천만이 예. 안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 몇 년간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예.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분열돼 있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돼 있다. 이런 예.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표를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미국의 분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많고요. 예. 과거에는 미국은 항상 어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정권을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그 인종 폭동 사태 같은 것도 지난 1년 동안 많이 났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특히 미국의 백인이 20년 전에는 미국 인구의 70%였는데 지금은 60%가 안 되거든요. 예. 아마 20년이 더 지나면 이제 백인이 50%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종적인 문제들 또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독특한 리더십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또 결집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 오준 대사님, 그 보면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도 트위터 이용해서 뭐 같이 갑시다 이런 문구 담은 축하 인사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특히 유럽 쪽 같은 경우도 그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축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과의 그 바이든 당선인과의 공식적인 정상 외교 이게 언제쯤으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 그 내부의 그 법에 의해서 네. 12월 14일에 이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잖아요. 네. 미국 이제 간접 선출 방식이잖아요. 우리와 네. 달리.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거고 국민들은. 네. 그러면 12월 14일 전에는 이제 지금 각 주에서 뭐 소송이라든지 재검표라든지 이런 거가 다 그 종료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예, 네. 그게 정리돼야 되고. 예. 그러면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고 그러면 내년 1월 6일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그 선거인단의 투표를 예. 근거로 해서 이제 예. 대통령을 선출하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 1월 20일에 대통령이 취임하고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인수위 작업 같은 건 있겠지만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그 외교 이런 거는 예.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이 그 취임 초반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일각에서는 이게 뒤집는 게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엎어놓은 뒤집어놓은 것들을 이제 정상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부분, 과제, 어떤 것으로 이 과제로 삼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후보자 자신이 이미 예. 한두 번의 연설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자기의 최우선 과제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그 자문단을 구성했죠. 그 코로나 네. 전문가, 그런 전염병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고 일종의 타스크포스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제 활성화 이야기를 했죠. 예.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경제 활성화 패키지를 다시 한번 가동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중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네. 바로잡는 또는 뒤집는 이런 정책들이 예상되는데요. 예. 특히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막 국경에다 이렇게 벽을 예. 세우고 예. 이민 정책을 아주 굉장히 강경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또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했는데 미국이 예. 그런 거를 바이든은 이미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네. 또 예를 들면 이란하고의 핵 합의도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제 파기를 했죠. 폐기했는데. 예. 예. 그런 것도 아마 다시 살리려고 할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른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뭐 원래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다 이런 식으로 국제 질서 복원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상원의 외교위원회 위원도 예. 10년 가까이 했고요. 예. 그다음에 부통령으로 8년 일했잖아요. 오바마 네. 대통령 때. 네. 미국은 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대통령과 같이 백악관에서 바로 뭐 옆에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사무실도 예. 거기고. 네네. 그러니까 바이든 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그때 백악관에서 국정을 다루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바이든 주변 사람들도 네. 상당수의 인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인사이고 네네. 그런 과거와 비슷한 외교 전략 또는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또 유엔을 중시한다든지 예. 그런 정책으로 돌아갈 걸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자, 저 미중 관계 쪽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미중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진입할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예. 중국과의 뭐 현안 문제를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립은 계속될 걸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도 얘기했지만 미중 대립 이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이 예. 역사의 흐름에서 중국이 이제 부상함에 따라 그래서 대립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런 대립을 자기의 그런 독특한 어떻게 보면 뭐 퍼스널 디플로머시라는 표현까지 들었는데 예. 그런 독특한 스타일로 그것을 말하자면 접근했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은 좀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외교관들 또는 협상가로 하여금 예. 협상하게 하고 네. 정상 차원에서는 웃는 얼굴로 정상 차원에서는 네. 정상적인 외교를 하자. 저는 그렇게 할 걸로 보는데요. 예. 그러나 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인권 문제를 중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홍콩 문제 같은 거가 났을 때 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문제에 대응한 게 미국의 원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약했다고 보는데 예.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홍콩 문제 또는 북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인권 문제에 있어서 예. 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예. 자, 현재 강경화 외교장관이 방문 중입니다. 미국 방문 중인데 이게 이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마 이제 방미가 미국 대선 전에 이미 잡혀 있을 네네. 걸로 예상하고요. 예. 이 방미를 통해서 미국 기양에 잡혀 있으니까 이제 대선 이후에 미국 국내 정황 또 그 트럼프 행정부와 여태까지 유지됐던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예. 이제 새로운 행정부와도 계속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의지나 역할을 이제 부각시키기 예.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 물론 지금 미국 내부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뭐 소송을 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걸로 생각하고 가지는 않았겠죠 아마. 예, 예. 알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이 또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과도 좀 인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특히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꼽히고요. 혹시 그 저 오준 대사께서도 직접 바이든 당선인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유엔 대사를 할 때 예, 예. 바이든 부통령이 거의 매년 유엔에 왔기 때문에 예.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요. 네. 제가 아는 바이든 후보자의 우리나라의 인맥들은 네. 바이든이 그 미국 상원 외교위원으로 활동할 때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네.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부통령 때는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부통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과 협조하시던 분들, 바이든 부통령과 협조하시던 분들, 그리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그 바이든 부통령이 거의 네. 매년 유엔에 왔고.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교대로 그 시절에는 미국이 다자 외교를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반기문 전 총장과 함께 일하는 걸 몇 번 봤으니까 네, 네.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WTO 세계 무역 기구 차기 사무총장의 선거에 출마한 유명히 통상교섭본부장 지지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같은 입장을 취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은 네. 사실은 그렇게 뭐 내년 1월까지 가거나 이럴 것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네. 저는 그것이 해결될 걸로 보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트럼프가 선거에 졌다 하는 그런 변수가 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확실한데요. 예. 불확실하긴 하지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그런 유엔이나 다자외교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이런 국제적인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 그렇게 도전해서 성공을 하면 물론 좋지만 성공 예. 여부를 떠나서 그런 적극적인 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유명희 본부장 같이 그런 국제 무역 협상 분야의 그 인재가 당선 여부를 떠나서 국제적으로 예. 인정을 받고 네. 또 앞으로도 다른 우리나라 인사들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또는 본인이 또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른 예. 데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든다는 데서 우리가 의미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뭐 기사들을 보니까요. 뭐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한테 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명예로운 퇴진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에 졌으니까 그동안에 예. 하든 말하자면 밀어붙이던 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지 예.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장관도 교체했잖아요. 예. 앞으로 뭐 70일도 안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는 동안은 우리 입장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할지 네네. 그걸 좀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준 전 유엔 대사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마무리하고 잠시 뒤 4부에서는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얘기를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요. 오늘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예. 자, 이번에 그 개발된 이 백신이 90% 이상이다, 예방률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임상시험 참가자 43,538명을 대상으로 예. 진짜 백신과 가짜 백신을 투입을 했어요. 예. 그중에서 이제 9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근데 누가 진짜 백신을 맞았는지 누가 가짜를 맞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해보니까 이 감염률이 10% 미만이었다. 즉 얘기는 뭐냐면 90% 정도가 네. 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통상 그 백신이라 하면요. 독감도 그렇고요. 50, 60%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네, 높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홍역 백신도 90%가 좀 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인데 이게 지금 임상 지금 단계가 그 시험 단계가 1, 2, 3상 있는 3상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대선 전에 자신의 네. 뭐 대선 치르기 전에 뭐 이거 내 빨리 개발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결국은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면 이게 네. 중요한 게 시점인데요. 이게 얼마나 빨리 이제 일반인들한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게 접근성이 생길지 언제 이걸 이럴 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예. 그 미국 FDA의 그 진행상을 보게 되면은 빠르면은 예. 12월 중에 승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접종이 가능한데요. 네. 이 백신이 이 냉동 그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백신의 전국적인 공급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생산을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까지 이 백신이 안전하게 이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접종을 하더라도 네.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백신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예.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적어도 2021년도 2, 4분기 정도가 되면은 네. 우리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예.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4분기요? 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백신이란 게 영하 아까 75도 정도 말씀하셨죠? 영하 70도에서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냉동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개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직접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게 당연히 그러면 이제 선적하면 안 되고 이제 항공편으로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리고 예. 또 지난번 인플루엔자 백신 과정에서도 봤듯이 네. 이 콜드 체인을 유지하면서 의료기관까지 그 이 공급을 해주는 것이 예.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영하 70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그 이 차량이라든지 또 의료기관의 영하 70도의 상태에서 이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라든지 네. 그런 것이 다 확보가 돼 있어야지만이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난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 국민도 이 백신을 접종 받으려면 내년 2, 4분기 돼야겠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환호하기는 이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임상시험을 이제 했지만 예. 정말 이 위험 그 계층인 노령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예. 또 어떤 증상이 예방이 되는지 또 이 항체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지 또 이게 증상을 억제시키지만 전염까지 차단시킬 수 있는지 네네. 또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이게 공급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네. 조기에 접종이 되는지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안전하게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에게 접종이 이룰 수 있는데 예. 아직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 환호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특히 그 증상을 억제하는 부분과 전염을 차단하는 것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네, 일단 우리가 몸 안에 예.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를 이제 무력화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예. 그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사멸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감염을 이제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효과를 얻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의 사멸이 완전치 못하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는 수준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염은 좀 이루어지겠지만 증상이 약화가 되는 예.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백신은 중요한 것은 감염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또 증상을 억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고위험층에 감염 예방을 통한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지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보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송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일단 그렇더라도 얼마 정도 어느 정도만큼 확보가 가능한지도 다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네, 지금, 일단 예. 정부는 전 국민의 60% 수준인 3천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경로로 진행을 합니다. 예. 국제기구를 통한 그 구입과 또 개별적인 제약사를 통한 계획인데요.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정부의 예측대로라면은
내년 2, 4분기 정도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 정도 해당되는 3천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이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그 어제 정부에서 렘델시비르가 현재까지 731명 투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효과는 발표 안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731명에 대한 임상 효과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15일 날 렘데스비르의 임상시험 결과가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라고 이제 밝혔다는 점. 예. 또 반면에 또 이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전 인증 그 제도에 또 렘데스비르가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을 같은 날 WHO가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이 렘데스비르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국내 임상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초기에 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간을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었다. 네. 또 산소 공급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약재로 선택이 됐다. 예. 그런 부분들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못 나왔네요. 전화 인사드려서 네 죄송한데 그래도 풍성하게 스포츠 소식 이모저모 전달하겠습니다. 휴가라면서요? 네. 휴가에 웬 저도 쉬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오늘 시간을 한 3분으로 좀 짧게 줄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야구 이야기 하겠죠. 어제 2차전,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두산이 이겼네요. 네, 역시 가을 타짜 두산입니다. 큰 경기에서 미친 선수 나와야 된다. 뭐 이거는 모든 종목 모든 감독이 하는 말인데 예. 어제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두산의 4번 타자 김재환이 단연 앞장섰습니다. 5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불방망이 휘두르면서 두산의 4-1 승리 이끌었습니다. 플레이오프 2연승으로 이제 두산은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6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오릅니다.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모두 이긴 팀이 한국시리즈에 오른 경우 17번 가운데 15번 88.2%였습니다. 예. 자, 막내 구단 KT 뭐 한 것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올해 6년차 막내 구단 KT 정규리그 2위로 처음 가을이라고 하잖아요. 예. 경험 부족으로 일찌감치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타격 4관왕 로하스가 홈런도 때리고 안타도 꽤 나왔는데 네. 실속이 없었습니다. 1회 무사 2루, 또 2회 1사 만루, 3회 2사 1, 2루 등 찬스 줄줄이 있었는데 예. 승부처에서 병살타 2개로 찬물 예. 끼얹었고 잔루도 무려 8개나 됐습니다. KT가 살짝 미숙했다. 혹은 예. 두산이 참 야무지게 잘했다. 뭐 같은 말이 될 것 같고요. 한 끝이 모자랐다. 네, 네, 네. 네. 3차전은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오후 6시 반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어집니다. KT는 쿠에바스, 네. 두산은 알칸타라가 선발입니다. 네. 자, 축구 소식도 좀 볼까요? 그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1년 만에 A매치 한다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축구 A매치도 빙하기였는데 뭐 네. 자가격리 지침이나 국가 간 이동, 뭐 방역수칙 이런 걸 고려해서 셧다운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벤투호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던 브라질전 이후 꼭 1년 만에 원정 평가전 치릅니다. 네. 뭐 토트넘 손흥민, 보르도 황의조, 라이프치 황희찬,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 등 유럽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 총 출동합니다. 네.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서 선수들 만나는 거 보니까 뭐 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싱글벙글 네. 꽁냥꽁냥 뭐 들뜬 표정이더라고요. 예. 벤투 15일 새벽 멕시코, 17일 네. 밤에 카타르와 두 경기 치릅니다. 우리 시각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코로나19 있는데 괜찮을까요? 간단하게 좀. 예. 네, 뭐 상대적으로 잠잠하다고 하는데 오스트리아도 뭐 최근 확진자 6천 명 돌파할 정도로 좀 위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선수들 뭐 혼밥하고요. 네. 호텔은 1인 1실로 쓰고 네. 뭐 음식도 뭐 숙소 훈련장 경기장 외 이동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선수들 네. 적극적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간만에 A매치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저것 잘 지켜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